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긴 장마에 따른 수해와 잇따른 태풍 피해까지 겪은 북한은 요즘 복구 작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복구 현장을 여러 차례 찾으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복장부터 현장 지도 방식까지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업무 스타일 최근 들어서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오상현 기자, 어떤가요? 네,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어가서 세세하게 민생을 챙기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다소 파격적인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조선중앙TV에는 황해북도 은파군 복구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도됐는데요. 평소 입던 셔츠를 아예 벗어 던진 채 현장 곳곳을 누비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반소매 속옷 차림으로 수해 복구 현장을 시찰한 거군요. 네, 반소매 속옷 차림으로 침수 피해를 본 논에 들어가 나다를 손에 쥐어보기도 하고요. 공사 중인 살림집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가 하면 벽에 기댄 채 함박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불과 35일 만에 이 같은 선경마을의 자태가 드러난 것은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네, 황해북도 은파군이면 지난달 초에 김 위원장이 제일 먼저 찾았던 수해 지역이죠. 예, 김 위원장은 지난달 6일 렉서스 SUV를 직접 몰고 이곳을 찾았었는데 본인 명의의 예비 양곡을 주민에게 나누어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진흙탕길에 구두가 빠진 상태에서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처럼 김 위원장은 최근 매번 현장 지도에 나설 때마다 다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북한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인민과 함께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는 일종의 이미지 정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체면이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인민 속으로 들어가 직접 발로 뛴다는 걸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를 때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는 통상 엄숙하고 근엄한 이미지를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친숙한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항상 인민과 함께한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반소매 속옷 차림이라든가 인민과 함께하는 모습,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중 속에 들어가도록 일깨워주시며 멈서 현재 내려가시어 일꾼들, 노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셨습니다. 군중과 고락을 함께하는 모습, 예전에도 종종 전해지긴 했는데요. 이런 선대의 통치 방식에 더해 좀 더 과감한 스타일로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엔 온정이나 눈물 같은 감성적인 단어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수님 늘 말씀하곤 하시지만 사실 이 땅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시고 제일 눈물도 많으신 분이 과연 어느 분이십니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까지 겹치면서 민심을 달래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던데 복구는 얼마나 진척이 됐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복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다음 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목표 아래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복구를 지시한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설계안을 비준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기 정말 잘했다고. 건설한 보람도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복구를 앞당기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일정 계획보다 5월이나 앞당겨서 15일까지 완전히 결속할 이런 높은 목표를 걸었습니다.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을 독려하는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예, 김 위원장은 복구 현장 곳곳에서 인민군의 복구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강한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긍지에 넘쳐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민군의 헌신과 고생에 머리가 숙여진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 평양에서 수도당원들이 대거 수해 지역으로 급파됐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들은 대부분 함경남북도 수해 복구에 투입됐는데요. 공사 준비를 완전히 완료하고 당에서 준 날짜에 무조건 결사 관철하겠다는 것을 국회에 결의합니다.
북한 방송에서는 수도 당원들이 모든 면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고 있다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구에 투입된 부대마다 기일 단축에 경쟁이 붙었다면서 현장을 중계하기도 하는데요. 기준 시간보다 30분 앞당겨서 야 이거 정말 속보에 낼만하구나 특급감이라구나 하고 선댔는데 아 이제는 그 시간보다 10분씩 앞당겨서 저희 심정도 딱 합니다. 보도를 보면 파견된 군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복구 현장에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군인들이 니발도 해주고 옷도 손질해주고 물도 공급하니까 군인들이 어머니 따르면서 무척 좋아합니다. 네. 북한은 지난달부터 당 중앙위 직원과 가족도 수해 지역에 보내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당 창건 기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인 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남북 정상이 9.19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러네요. 2년이 지났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하던 장면이 눈에 선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평양 공동선언 2년, 현재 남북관계를 최유찬 기자가 진단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앞둔 지난 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자유의 집을 지나 군사 분계선 앞에 선 이 장관. 2년 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손을 맞잡고 남북을 넘나들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남측 통일부 장관 일행의 움직임을 북측 군인들이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런데 2년 전과는 달리 북한군의 허리에는 권총이 보이지 않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인 군사 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단의 공간이었던 공동경비구역에는 무장을 내려놓고 비무장한 남북의 군인들이 서 있고 2년 전 평양에서 세 번째 만남을 가졌던 남북의 정상.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 15만 북한 주민 앞에서 연설을 하고 백두산을 함께 오르며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합의는 대부분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던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상봉 문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도 유엔 제재에 막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급기야 지난 6월 상시적 소통의 장이던 개성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남북의 연락망을 모두 단절해버렸습니다. 판문점을 찾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단절된 남북 직통 전화를 직접 확인하고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저희가 이제 북측에 일단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무응답이긴 하고요. 응답이 없더라도 네네. 언젠가 통화가 재개되는 또 대화가 복원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기계 상태 또 점검 이런 것들은 뭐. 아주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의 실패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북미 협상의 과정에서 남측이 그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조금 돌파해주는 역할도 하고 가교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북한이 판단하고 믿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생각보다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서운함을 일부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미국과의 담판 실패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면서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년 전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가 완전히 무위로 돌아간 것일까?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최근 발간한 책 경로는 3년 전 전쟁을 떠올릴 정도로 위태로웠던 한반도 정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자 미국은 전술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고를 보냈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재검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드워드의 그 표현들이 침소봉대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그 위기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2018년도를 거치면서 완전히 그 대반전을 이루는 그 과정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단절됐지만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조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9.19 합의가 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그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준수하면서 지금 중단되어 있던 모든 합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이런 조치들은 아직도 유효하게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분단사에서는 거의 굉장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존에 이런 실천적 조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반 남긴 미국도 한반도 상황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많은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심지어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실험인 ICBM 발사를 하지 않으면서 북미 관계가 현 상태에서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을 폼페이오나 트럼프 정부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미국 대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들었을지 아직 모르지만 어떤 정부가 들었었든 간에 지금의 북미 협상 구도를 계승하고 계속적인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자체, 그거 자체는 한국의 중요한 가교 역할이 없으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남북 관계의 향방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내년 초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내놓을 입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요즘같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불현듯 생각나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 탈북민 박유셉 씨는 이 커피 한 잔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보슬보슬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 토요일. 커피향에 이끌려간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탈북민 요셉 씨를 만났습니다. 요셉 씨, 뭘 하고 계신 거죠? 원두를 볶고 있어요. 커피 로스팅. 파란 이제 생두가 있거든요. 얘한테 열을 200도 정도 되는 열을 한 12분 30초 정도 가해서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되는 이제 원두로 이제 만들고 얘를 다시 갈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시는 커피의 원액이 되는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거예요. 요셉 씨는 베테랑 바리스타인데요. 로스팅하는 모습도 아주 프로페셔널해 보이죠. 커피에 다섯 가지 맛이 있는데 산미나 또 단맛이나 바디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살리고 싶다. 볶음 정도, 그 로스팅 정도를 중간 정도로 이제 볶으면 되고요. 그 실력 소문이 자자하다 보니 요셉 씨에게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후배들도 부지기수. 생도 넣고 화력을 0으로나 아니면 7로나. 아,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7에 있고 13분 30초까지 가면 엄청 달콤하게 볶아질 텐데. 그런데 궁금합니다. 함경북도 농촌 출신인 요셉 씨가 북한에는 커피 접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커피와 인연을 맺게 된 거죠? 2006년에 제가 이제 미국인 룸메이트랑 같이 살면서 처음 쓴 커피를 마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맛을 모르고 마셨죠. 그냥 쓴 물. 대학교 때 이제 공부를 좀 밤늦게까지 하고 싶다라는 용도로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요셉 씨는 19살에 탈북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남한으로 오게 됐는데요. 중국에서 5년 정도 사는 기간 동안에 목동으로도 이제 일을 했었었고 수의대를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의대를 갈 걸.
낯선 환경에서 외로움과 불안감을 달래준 것이 바로 커피였습니다. 그렇게 커피에 푹 빠져 당시에는 별명이 허세의 상징, 된장남이었을 정도였죠. 애들이 형은 북한에서 왔는데 라이프 스타일은 뉴욕인데 된장남이냐고 자꾸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커피의 달인이 된 요셉 씨. 어디가 맛이 잘 되나요? 네, 새콤하고 달콤하고 바디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요셉 씨는 수지, 한남동, 성수동까지 매장이 3개나 있는 카페 사장님. 성공하신 사장님이셨네요. 요셉 씨의 커피숍은 좀 특별합니다. 2014년 한 시중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된 탈북민 지원 사업을 통해 사내 카페를 열었고 탈북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탈북민의 자립과 교류를 돕는 사회적 기업이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민들의 어떤 경제적으로 이제 자립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다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커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염두에 뒀던 요셉 씨의 노력이 탈북 청년들을 아프게도 했다는데요. 대부분의 해탈민 친구들은 그 정서적으로 이제 약간 불안정한 상태의 초반에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커피가. 그래서 이제 항상 고객들한테 웃어야 되고 오히려 그것이 이 친구들한테 폭력이었구나. 하지만 좌충우돌하는 과정에서 요셉 씨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비를 맞는다라는 글귀를 보면서 아 내가 우산을 들어주려고 했구나. 내가 함께 이 친구랑 같이 비를 맞았어야 되는데. 자립의 기술이 아니라 탈북의 과정에서 상처받은 탈북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김윤식 빨리 왔네요. 탈북민 직원 온유 씨와 요셉 씨가 뭘 함께 만들 모양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송편을 그 추석에 먹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월병을 추석에 먹어요. 아, 중국식 송편, 월병이군요. 온유 프로젝트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이제 온유 씨가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한 3년 정도 월병을 만드는 회사에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면접 과정에 들었어요. 온유 씨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카페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요. 아기 엄마들이 이제 특히 탈북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뭔가 엄청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계획을 알고 요셉 씨가 추석 맞이 월병 선물 세트 제작을 제안하는 겁니다. 작은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해봐야 창업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런 소소한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고 있는 거예요. 참 직원과 대표가 어째 점점 닮아가는 것 같죠? 점점 완성돼가는 월병. 이제 잘 구워지기만 하면 되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때요? 과자죠? 과자 됐고요. 뭐가 문제예요? 가루를 제가 닦아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온유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겠죠? 북에서 온 친구들한테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의 동반자, 가이드가 되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예, 그런 질문을 계속 하면서 좀 자기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 쌓고 싶네요. 탈북 청년들의 한국 자립을 돕고 싶다는 요셉 씨의 도전은 여전히 좌충우돌 중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늘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느리지만 탈북 청년들은
덕분에 조금씩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의 수해와 잇따른 태풍 피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피해 여파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먹을거리, 즉 식량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금이 김정은 정권 이후 최대 식량 위기다. 그래도 고난의 행군보단 덜할 거다. 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식량 상황은 정확히 어떨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채소 가격 보셨어요? 무나 배추 가격 정말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 장마 후에는 채소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라가지고 정말 장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박사님 어떠세요? 마트를 갔다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다른 마트를 갔는데 거기는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운데 이렇게 네. 장바구니 물가까지 올라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2주 후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이제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물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채소 가격 어떻게 좀 내려갈까요? 어떻습니까? 채소 가격하고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이번에 그 추석 대비해서 정부 비축 물량을 좀 풀고요. 네. 그다음에 채소 가격 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아마 채소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는 채소나 과일 위주로 걱정을 하지 주식인 곡물을 걱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사실 이 주식이 걱정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 상황을 보면은요. 노동신문에 연일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홍수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 복구 대책을 지시를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전략 물자인 양고까지도 네. 신속하게 피해 지역까지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2016년의 홍수 때와는 달리 북한의 최대 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곡창지대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8호 태풍 바비는 북한 최대 곡물 생산지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를, 또 9호 태풍 마이삭은 함경남도, 10호 태풍 하이선은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줬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은 거의 200mm 정도이고 밀려드는 파도의 높이는 4.2m 정도라고 합니다. 수확을 앞둔 시점이라서 피해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서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서해 곡창지대에서 쌀 생산의 경우 북한의 약 90%를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각한 피해가 일어난다면 북한의 식량 문제는 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지금 옥수수며 벼며 다 쓰러진 모습인데요. 수확을 앞둔 북한 농민들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북한에서 농축산 공무원이셨던 조충희 씨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서해안 지대는 이제 그 벼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데 두는 피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짠물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짠물 피해 입으면 수확고 거의 뭐 용이거든요. 바라볼 그 뭐 여지가 못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수확고에 엄청난 이제 감소가 있을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한 국제기구에서 위성으로 포착한 황해 북도 모습인데요. 네. 곳곳이 침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파란 곳이 침수된 거죠? 네, 그렇죠. 이번 태풍 피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북한 보도자료나 국제자료에 따르면 서해안 지역에 약 한 3만 헥타 정도, 네.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이 한 100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에 태풍 링링에 한 2배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이번 태풍으로 인한 식량 손실이 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정확하게 밝힌 통계 자료가 없고요. 네. 또 저희가 또 북한이 접근 불능 지역이기 때문에 위성 사진으로 좀 관측을 많이 하는데 추정을 해보았는데 식량 손실량이 한 8만 4천 톤으로 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사실 평소에도 식량난을 겪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한 86만 톤을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약간 8만 4천 톤이 추가 손실이 되면 올해 북한은 약 한 94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 근데 94만 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는 알겠지만 숫자로만 들으면
그러면 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 먹고 사는데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국제식량기구에 의하면 북한 주민 10명당 4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공공 배급 제도라고 하죠. 예, 예. 거기에서 성인 기준 하루 600g에서 350g까지 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배급 양을 줄인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각자가 먹는 양을 줄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부족난이 해결되지는 않고 예. 있다는 그러게요. 거죠. 그러게요. 사실 예전에 고난의 행군 때 막 아사자가 속출하고 그랬잖아요. 좀 그때가 떠오르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때만큼 심각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사실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남포항에 식량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전국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식량난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물류 유통망이 또 형성되어 있고 이런 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제 북한 주민들도 과거 1990년대 이런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아무 무방비 상태로 대처했던 것보다는 현재는 어느 정도는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 시대보다 지금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는 이것은 올해 가을 수확기 양을 좀 보놓고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식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긴 할 텐데 지금 북한의 경우는 이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죠. 일단 그 중국 관세 자료에 의하면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곡물 수입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우려할 정도로 많이 줄었고요. 또 여기에는 그 수입을 하기 위한 또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매력이 상당히 좀 악화되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국가 간의 그 식량 이동 제한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물류 서비스에 방해를 받고 네. 또 식량 가용성, 접근성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특히 그 식량 취약한 나라들은 인도적인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도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저희도 보릿고개를 상당히 경험하셨고 저는 겪기를 못했지만 네. 또 어르신들이나 많은 그런 배고픔을 겪으셨죠. 그래서 그 1960년대 저희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농업생산 인프라, 관계형 저수지라든지 수리, 간척지 등을 공사를 했고요. 그 식량 문제란 벼, 보리뿐만 아니라 뭐 채소나 과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을 했고 개발 도상국에 이런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또 이런 수출도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먹을거리 걱정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사실 여전히 충공기를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북한은 9월, 10월에 곡물을 수확을 하면은 가을과 이제 겨울에 먹고요. 그러고 나면은 봄, 이제 4, 5월이 되면은 상당히 그 어려워진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북한 사람들 만나보면 특히 이제 취약계층일수록 더욱더 이런 충공기를 견디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그 추석 전이면 뭐 얼뼈 같은 거는 이제 가을에서 먹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바람에 넘어지고 쿤물에다 잠기면서 올 추석에 햇살이죠. 햇살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당장 지금 얼겨울이 이제 걱정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조금 한 50% 정도가 이제 생산된다고 해도 농민 식량, 주민 식량 이런 데 이제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이렇게 충공기를 겪고 있는 걸 부르는 말이 전량 세대라고 하는 전량 세대요. 네, 돈도 없고 식량도 없는. 그래서 상당히 좀 일부에서는 좀 더 아사자도 좀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네. 북한은 식량 대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사실 식량 자급률이 우리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은 어떤가요? 곡물 자급률은 우리나라는 한 23% 정도, 북한은 한 87% 정도가 북한은 됩니다. 북한은 엄청나게 높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100%인데 저희가 여기다가 사료용 곡물을 포함을 하면 이게 자급률이 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사료용 곡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의 식량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한 1,50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500만 통 정도는 네. 정말 주식으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고 나머지 500만 톤 정도는 공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나머지 500만 톤 정도는 사료로서 쓸 수 있는 양인데 이 정도가 만약에 생산이 된다면 굉장히 충분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올해는 좀 북한 당국에서 피해 지역으로 막 찾아가서 발빠르게 좀 대응하고 수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식량난을 좀 덜 겪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북한에서 쌀은 공산주의다, 양정은 정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식량 안보만큼은 상당히 당국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물류가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쇠고피만 한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나 홍수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취약계층들에게 얼마나 만큼의 식량들이 보급이 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수해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력갱생과 정면동파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연 북한 자체적으로 이걸 얼마나 해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북한의 어떤 식량 문제 차원을 좀 긴급 구호 차원에서 정부와 국민이 좀 단합된 힘으로 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북한 당국 역시 식량 문제를 고심하고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죠. 네, 최근에는 축산이나 양어를 집중 육성하면서 도시 중심으로 뭐 육류 식당이나 해산물 식당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관련된 단어인가요? 뭐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거. 동사가 잘 됐다 보고. 태풍? 악기? 장독? 바람이 보통 많이 생각이 나는데. 북한말 만대풍은 농사가 아주 잘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대풍 말고도 비슷한 의미로 북한에서는 만풍년이라는 말도 자주 쓰이는데요. 대풍년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북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이 반영된, 특히 행동이나 이런 게 반영된 단어가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풍을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뭐 태풍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제 농사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요. 이제 며칠 후면 벌써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입니다. 네, 오늘은 잠깐이라도 맑은 하늘 보면서 완연한 가을 정취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